치고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참 신기하지 않아요?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다는 게?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같이 방송 안 볼래요? 아, 괜찮아? 일어나봐. 어떡해? 안 아파? 예쁘다. 예쁘다. 엄마가 돼서 자기 아이보다 싸움에 더 정신이 팔려서. 상범아, 괜찮아? 이름이 상범이에요? 네. 안 우네요, 넘어졌는데. 그러게요, 상범아 조심해야지. 누나한테 고맙습니다. 저 NTN 방송국 비서실장 김용태라고 합니다. 누구시라고요? 특히 MTN이 적극적으로 나왔었죠. 계약금 10억에 메인 앵커를 제안했으니까요.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? 남자네 남자. 근데 안 좋겠죠? 너무 세게 넘어졌어. 연말엔 우리 같은 사람만 죽어나지. 왜? 관공서는 쉬어도 TV는 계속 간다. 아, 크리스마스 너무 싫다. 그래도 1년에 하루쯤은 일어나 있는 게 좋지 않아요? 그래, 그래도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은 녹화라 다행이지. 아, 불안하다. 연말 특집 잘 준비하고 있지? 네. 아, 이번 연말에 뭐 하나 터질 것 같은데. 아, 배 작가님, 저번에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셨다 그랬죠? 응. 그 요리사 중에 그 1등 한 분 있잖아요. 그분이 하신 레스토랑 있잖아. 아, 거기 잘 알지. 왜? 김하나랑 가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배 작가님 소개를 전화했는데. 네, 맞아요. 네, 남일에. 네. 아, 디너 코스로 한 8시. 아, 꽉 찼어요. 한 7시는요? 아, 네네네. 두 명 갈 거예요. 네가 먼저 나 보자고 한 거. 그런가? 진짜 그러네. 왜 불렀어? VJ로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. 그동안 너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술 한 잔 사고 싶었어. 오늘이 마지막? 뭐야 갑자기. 갑자기 아니야. 원래 진작에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미래씨 때문에 조금만 더 미뤘었거든. 그럼 언제? 내일? 모레? 그렇게 빨리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끝내고 머리도 식힐 겸 어디 좀 다녀오려고. 멀리 가게? 외국? 아니, 제주도 별장. 방송국 오기 전에도 며칠 갔다 왔거든. 제주도. 나도 여름에 가려고 했었는데 김 선배랑 사고 나는 바람. 혹시 그때가 광복절쯤이었어? 괜찮아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... 어? 몇 년 만에 큰맘 먹고 제주도 가서 푹 쉬다 올 참이었는데 미워 죽겠어요, 김신 아나운서.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났어?